주간 검색 종목 탑5 시간입니다. 한 주 동안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어떤 종목을 가장 많이 검색하셨을지를 보고 다섯 종목, 검색 상위 종목이죠. 다섯 종목을 선정해서 한 종목씩 간략하게 알아보는 코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주간의 흐름이다.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종목을 통해서 한 주를 점검해 나간다라고 보는 거죠.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대표 종목, 항상 검색어 상위 오르는 종목. 개인 투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유하시고 많은 양을 보유하신 종목,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지금 삼성전자 보유하고 계신 분들 대부분 손실이실 건데 최근에 보면 주가가 반등을 한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점을 계속 낮추냐? 그건 아니죠. 하락하게 되면 반등, 하락 이후에 반등, 약간의 일봉상 이중바닥 패턴까지 만들어지려는 그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는데 반도체 업황 둔화에 대한 우려감은 과도하다. 제가 이 말씀은 런앤런 몇 개월 전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저는 안 좋게 말씀드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만큼 업황이 견고했고 미래에도 견고할 것이다. DXI 지수 같은 경우 워낙에 빨리 올랐었기 때문에 꺾이는 모습이 나타나긴 했지만 추세적인 우하향으로 갈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리오프닝이 돼도 반도체는 많이 쓰입니다. 특히 5G 투자가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투자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어요. 로봇, 뭐 자율주행, 우리가 생각하는 4차 산업, 뭐 클라우드, 반도체가 안 들어가는 분야 사실상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런 만큼 수요는 언제나 견고하다라는 부분이죠. 오히려 공급이 딸려서 이제 수요에 문제가 생기는 이런 모습이니까 이건 절대로 업황이 나쁘다라고 보시면 안 돼요. 아까 제가 그 시황 부분에서 2분기 실적 컨센서스를 보자라는 말씀을 드릴 때 삼성전자 얘기 잠깐 해드렸는데 지금 2분기 영업이익 15조 원 전망됩니다. 기존의 전망 14조 원에서 15조 원으로 올라왔어요. 1조 정도 올라온 거죠. 1분기보다도 더 좋은 실적을 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실적 전망은 탄탄하다는 거예요. 반면에 주가는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다는 거죠. 삼성전자가 빠진 것은 코스피와도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수가 빠지는데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인 삼성전자만 도야청청 버틴다. 그건 쉽지 않아요. 외국인이 그동안 삼성전자를 엄청나게 팔았다가 이번 주에는 조금 삼성전자를 매수해 주려는 그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는데 그동안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매도한 것은 삼성전자 자체에 대한 매도라기보다는 국내 시장 전체에 대한 매도라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지금 어쨌든 코스피가 밸류에이션 매력이 생겼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 그런데 삼성전자는 어쨌든 2분기 실적은 좋아. 그렇다고 한다면 외국인의 수급이 개선될 여지는 충분히 있다는 거죠.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강력 홀딩, 매수하실 분들은 신규 분할 매수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니까요. 장기로 봤을 때 필승 종목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자, 두 번째 볼게요. 솔브레인입니다. 솔브레인. 이번 주 약한 시장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그 2차전지 전해액 부분의 수익 개선이 가시화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어요. 자, 이번 주는 성장주의 일부 반등이 눈에 띄는 한 주였습니다. 특히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의 흐름이 상당히 좋았어요. LG에너지 솔루션, 특히 LNF 같은 경우에도 이번 주 굉장히 눈에 띄는 흐름을 보였는데 솔브레인은 2차전지 전해액 부분의 수익 개선이 꾸준하게 가시화되고 있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전기차 관련된 종목을 얘기할 때는 이 말씀은 드렸어요. 미국의 테슬라 주가가 올라가 줘야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계속 치고 나간다. 근데 지금까지는 테슬라 주가가 조금 부진해요. 근데 최근에 테슬라가 부진했다라는 것은 뭐 2차전지 관련된 뭐 악재가 있었다. 뭐 이것도 영향이 있겠지만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트위터 관련된 어떻게 보면 오너 리스크 이런 부분들이 작용했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도 워낙에 좀 많이 빠졌는데 성장성 부분에 있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반등을 시도할 거라고 봐요. 그렇다면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2차전지 관련주, LG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LG화학 뭐 이런 종목군들이 다시 한번 반등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는 이제 솔브레인을 비롯해서 몇몇 2차전지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기는 했으나 여전히 낙폭을 거의 되돌리지 못한 미약한 반등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2차전지 관련주가 추가 상승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솔브레인을 포함해서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에 대한 관심 꾸준하게 가지셔야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을 볼게요. 요즘에 그 종목에 이런 리스크가 자주 부각이 되는데 아모레퍼시픽입니다. 아모레퍼시픽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정말 생각지도 못한 악재를 맞닥뜨렸던 한 주가 또 이번 주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영업직원의 30억 원 횡령이 적발이 됐어요. 그래서 이 횡령 금액을
뭐 가상화폐에도 쓰고 뭐 도박에도 쓰고 뭐 이랬다라고 하고 있죠. 사측에서는 이미 조치는 다 끝낸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다행인 건 뭐예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30억이라는 액수입니다. 그죠? 아모레퍼시픽 자체가 워낙에 큰 대형주기 때문에 뭐 30억 정도의 횡령으로 뭐 기업 가치가 흔들리거나 그렇진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죠? 신뢰. 그죠? 신뢰가 흔들렸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것 때문에 아모레퍼시픽이 이제 주가가 조금 부진했었던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는데 어차피 지금 와서 이것 때문에 매도할 수는 없어요. 결국은 화장품 업황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는 건 사실이고 또 이번 주에 중요한 이슈 하나가 나왔죠. 뭐죠? 중국의 경제 봉쇄 해제 기대감입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언제까지나 폐쇄 정책을 쓸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는 개방을 하겠다라고 구체적인 방안까지 언급을 하고 있어요. 추가적으로 중국의 부양책도 나올 수 있어요. 지금 최악을 달리고 있는 중국 소비주들이 더 나빠질 부분은 없다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아모레퍼시픽이 이번에 나왔던 이 횡령 이슈가 거의 바닥을 알리는 마지막 신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기업의 신뢰가 저하된 부분은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중국 소비주는 나아질 수 있는 부분들을 꾸준하게 발굴해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화장품주들도 시간은 좀 오래 걸리겠지만 어쨌든 바닥을 찍고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 라는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자, 네 번째 종목인데 이것도 개인 투자분들께서 굉장히 많이 물려있고 많이 보유를 하셨던 종목이에요. 제약주인데 HLB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어떻게 보면 가장 핫했던 제약주를 뽑아라라고 한다면 바로 이 HLB를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리보세라닙의 통계적 유의성이 확보가 됐죠. 항암치료제로서 글로벌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부각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의미 있다라고 봐요. 제약 바이오주의 투자 심리를 개선시킬 수 있는 호재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제가 이제 보통 시황이라든지 종목을 말씀드릴 때는 항상 그 종목에 한정된 게 아니라 그 종목의 섹터 혹은 연계 섹터, 그 종목에 속해 있는 업종, 그리고 이 업종의 강세가 어디에 영향을 미칠지, 어디에 악영향을 미칠지 이런 연계성을 가지고 항상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것은 어쨌든 복합적인 거기 때문에 한 종목의 움직임이 그 종목의 움직임으로만 끝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 파장으로부터 어떤 종목이 상승하고 어떤 종목이 하락할 것인가, 어떤 종목이 우호적이고 어떤 종목이 불리한가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는 연습을 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그게 이제 주식 실력을 키우는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HLB의 이번 급등은 HLB 한정된 것은 아니고 앞으로 제약바이오주에 예정된 글로벌 행사들이 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제약바이오주들이 저가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을 연다라는 거고 이번에 1분기 실적을 보면 생각보다 제약바이오 업체들의 실적이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위드 코로나 때문에 모멘텀이 많이 빠져 있지만 코로나나 뭐 치료제 진단키트랑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신약 관련된 종목군들은 좀 더 빠른 반등을 보여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HLB는 사실 이 리보세라닙이라는 것은 가치를 좀 많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가가 계속 부진했던 건 뭐예요? 오너리스크죠. 오너리스크. HLB는 이 오너리스크의 고질적인 부분을 해소하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리보세라닙이라는 상당한 가치를 가진 항암제를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 부분을 반영하지 못했죠. 아직까지도 오너리스크는 해소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항암치료제 글로벌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도 높은 것은 사실이에요. 단기간 급등하기 때문에 흔들림은 있을 수 있지만 한 번 더 치고 나갈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 부분이 제약바이오주의 전체적인 투자 심리를 개선시키는데도 충분히 한몫할 수 있다라고 보니까 다음 주에 만약에 HLB가 고점을 한 번 더 치고 가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제약바이오주에 대한 전체적인 투자 심리 개선까지 연결되면서 끌고 나갈 수 있다. 이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종목인데 정유주 중에서 SK이노베이션을 가지고 왔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이제 기본적으로 그 기업 검색을 하시면 정유주라고는 나와요. 근데 정유주인데 전기차 소재 관련된 종목으로 조금 더 부각받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일단 예전에 정말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정제 마진, 그러니까 원유를 수입해서 이걸 정제해서 휘발유, 나프타, 경유, 벙커시유 이런 것들로 이제 분리를 해서 팔아야 쓸 수 있는 거죠.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데서 원유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원유를 딱 뽑아서 바로 자동차에 넣으면 자동차 고장 납니다. 그렇죠? 원유를 뽑아서 그걸 이제 다 분류를 해야 돼요. 이걸 이제 정제 과정이라고 하죠. 근데 이렇게 분류해서 주는 비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공짜로 해주지 않을 거죠. 그게 바로 정제 마진인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계속 악화가 됐어요. 근데 최근엔 정제 마진이 굉장히 높은 수준을 장기간 유지하다가 8주 만에 정제 마진이 꺾이긴 했어요. 근데 꺾였다고 해서 정제 마진이 약한 수준이 됐냐?
아닙니다.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정유주의 수익성은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할 거예요. 국제유가 상승세가 꺾였기 때문에 재고 차익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줄어들겠지만 정제 마진 자체가 높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정유주의 실적은 괜찮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SK이노베이션도 올해 내내 아마 최소 연말까지는 좋은 실적을 낼 거라고 보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전기차 소재 관련된 종목이죠. 분리막 관련주로도 분류가 돼 있습니다. 아까 제가 솔브레인 말씀드릴 때 2차전지 관련주들이 저점에서 조금 올라온다. 테슬라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트위터 이슈 때문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좀 올라올 수 있다. 그래서 2차전지 관련주가 다음 주에 양호한 흐름을 보일 수 있다라고 봅니다. SK이노베이션은 이제 정유주기도 하지만 2차전지 소재 관련주기도 하니까. 그런데 두 가지 모멘텀이 다 괜찮고 기술적으로 지금 부담이 없어요. 네, 그렇다면 역시 꾸준하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라는 생각은 드니까요. 네, 이 부분까지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탑5 다섯 종목 모두 다 살펴봤습니다. 이 종목 이외에 또 장중에 다양한 시황과 종목 관련된 정보들 그리고 저의 수많은 강의 영상들 무료로 보시면서 공부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QR코드와 문자를 통한 참여인데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알고 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뜰 거예요. 그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시면 문자 주세요. 샵 3771로 오현진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네, 문자로 링크 받고 누르시면 지금 바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방에서는 이제 다양한 시황 관련된 종목 관련된 그리고 저희 교육 관련된 자료들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들어오셔서 공부하시고 성공 투자하실 수 있도록 제가 힘껏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